하늘이 맑아요. 너무 맑아. 청명한 하늘. 정말 봄, 이제 여름, 12월, 1월, 2월, 3개월이 이제 시즌상 여름이에요. 여름. 아, 이제는 어디선가 매미새 들리는 것 같고, 해가 드니까 이렇게 청명한 하늘. 아, 좋다. 봄 하늘하고 또 틀리니까. 참 좋아요. 하얀 구름 두둥실. 오늘 하루 반짝 28도, 30도까지 간다니까 덥지만 반가워서 더 덥지 않은 척 해야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밖에 재라늄 가든 청소하고 어제 저녁에 막 그냥 늘어놓은 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쫙 치우고 대충 치워두고 밖에 안 되네. 그래도 자꾸 치워야지. 그냥 이렇게 가져온 화분에 있는 건 여기다가 이제 크게 한번 좀 키워볼 거고, 이렇게 덴드론도 꽃이 그냥 만발했어요. 이거 뭐라 그랬더라? 또 잊어버렸네. 모더나? 꽃이 이렇게 또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꽃이 펴져서 자꾸 송이 올라오네. 자꾸 송이가 올라와요. 이뻐. 혓바닥이야 관이야. 이렇게 머리 관 같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한번 피는 거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 하다니까. 이렇게 이파리에 털이 뽀송뽀송해요. 그리고 대목이라 목대 일단은 뭐 그냥 이런 대로 여기는 정리가 됐고, 요거 노딩 바이올렛이 이렇게 잘 커져가지고 완전히 뿔을 다 내려가지고 꽃대 올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 꽃 정리다에 다이를 갖고 올라와서 뭘 했냐면은 요렇게 요걸 지나가지고 이렇게 또 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또 의자 앉으면 한참 또 이렇게 부스에 있는 클레우스 하단 분갈이 다 했으니까 올해 1년은 잘 클 것 같고. 아, 좋다. 하늘이 너무 파랗고 좋다. 따뜻한 하늘 같아. 이렇게 저기는 클레우스를 또 여기 이 환경이 참 잘 자라는 게 따뜻하고 햇살 들고 이렇게 다듬으면서 밑에 단에 있는 거 이렇게 해놨는데 몸자라를 시간 지나가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요건 아직 몸살 중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싱싱하게 올라올 거예요. 요것도 잘라서 물이 이렇게. 이건 재라늄도 화분에 두 폭이 있던 거 이게 폭이 나눠 줘가지고 풍성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넓게 널찍널찍하게 잘 잡아줬어요. 이렇게 좋아. 여기서 크는 것도 한참 이쪽 보고 또 저쪽으로 올라가서 보고 혼자 놀아요. 잘 노는 공간, 놀이터, 할머니 놀이터. 이렇게 이거 분갈한다 하다가 다 젖어나가지고 그래도 살아났어요. 목이 보이게 저렇게 꺾어져가지고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잣대니까는 이상하게 완전히 건드렸다가 다 죽이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났어. 아이고, 새로운 거를 한번 배워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 정도 있어요. 아, 이것도 이쁘게 요즘 연두빛 잎사귀에다가 이렇게 오렌지 컬러 참 컬러 참 맞춰 잘 맞춰준 것 같아. 이파리가 다 곰팡이가 나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민둥머리 됐어. 꽃송이만 남았네 완전히. 몇 개야? 꽃송이만 한 10개 남았나 봐요. 10송이. 꽃송이만 10송이 남아서 꽃이 피면은 좀 휴식을 들어가야 돼. 이것도 저것도 잘. 아, 이 녀석은 뚝뚝뚝뚝 달라가지고 다듬어주면서 떨어진 거 이렇게 쓱쓱 꼽아놨더니 또 뿌리 내려서 이만큼 컸어요. 정말 잘 커. 베고니아가 이렇게 잘 커요. 정말 정말 잘 커. 이렇게 요 밑에 이렇게 저번에 분갈이 했던 거. 이렇게. 아, 이거 뭐야. 아직도 살아있잖아. 아유, 미치겠어. 거기 있었냐? 이렇게. 아, 그냥 핑크레이스가 너무 예쁜데, 그대로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약 좀 뿌려주고 이거 약 가지고 살을 죽을 건가 그것도 봐야 되겠네. 에이, 그냥 이렇게. 여기 있으면 2층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긴데. 응? 2층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방향. 미리 방향. 저거 봐, 안 죽을 테니까. 어딘데 없대니까. 저거 봐. 약 이거 소용 없대니까. 차라리 에프클럽 하는 게 낫지 않나? 참. 이거는 참. 외목대로 키울 수 있는 제목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안 되겠고. 외목대로도 키워보고 풍성한 품으로 포기도도 키워보고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렇게 꽃이 참 떨어지지 않는 난 널 사랑해 드래곤 윙스 이렇게 참 이뻐요. 이거를 만들었어요. 아침엔 이 공간을 청소하고 맨날 치우고 치워도 안 치워지던 공간 이렇게. 그래서 또 화분이 하나 큰 게 나왔으니까 또 뭘 심어야 될까 뭘 옮겨야 될지 한번 보고. 딱 10가지 컬러 여기까지 칼라의 제라늄이 테이블에 이렇게 있어요. 좋아요. 저 위에 삼총사 요즘에 이렇게 노딩 바이올렛 노딩 이렇게 풍성하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 노딩 언더 노딩 바이올렛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날 여기 기다렸지. 많이 기다렸어. 이렇게 좋아요. 아, 좋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덴드롱이 너무 이뻐. 아, 더 뭘 바라겠어. 녀석 보면은 빨간 꽃이 다 나왔어요.
너무 예뻐. 이거는 어떤가? 이거는 1년에 한번 피우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좋아, 좋아. 피트니 와도 이렇게, 아, 깔끔하게, 싱싱하게. 좋아요. 그래서, 아, 좋다. 아,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두둥실 두둥실 멍 때리는 이렇게 남의 이야기도 듣고 시원한 음료수 마셔가면서 멍 때리는 시간 돌아봐도 좋아요. 역시 이 녀석은 새끼였어요. 이렇게 잎이 펼쳐지고 또 이 녀석도 그렇고 여덟 개나 나왔어. 새끼가 네 개가 새끼 8개를 낳았어. 아, 건강한 녀석. 그만큼 돈복도 들어와라. 자. 아, 좋다. 좋아요, 좋아. 즐거운 하루. 건강하세요. 아,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빠이. 아, 이렇게 세상에 33도, 28도? 뭐 하더니 뭐 33도까지 간 이런 날씨 더워서 에어컨 틀고 나갔다 왔으니까 시원하겠지만은, 아, 우리 아라 머리도 손질해주고, 내 머리도 짧고, 좋아, 좋아. 완전히 지붕소리 다 하네. 에이, 저쪽에. 스카나우스에 그냥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빵빵 났어요 하는 바람에 그 수리해주러 가서 확인했고, 아니 바꾸니까는 돈 들어가면 시원하긴 한데 생각지도 않게 구멍이 빵빵 우박 한 70불씩 석장 250불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사람 시키면은 그냥 700불, 800불 달라는데 800불 SSP 아까워가지고 그게 그거 진짜 배요. 아, 좋다. 에이, 이렇게 자, 가드닝도 안 돼 있고, 에이, 남 주면 집이 막 엉망진창인데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게 얼마나 좋아. 아, 여기도 햇빛이 들어가니까 아, 좋다, 좋아. 이제 지금부터 깊숙이 햇빛이 들어올 그런 시간이에요. 이렇게 예쁘다 이거. 이렇게 조그만 것도 100원이야. 여기 뚝 떨어진 것도 꼽아놓으니까 결국은 뿌리를 내렸는지 꽃이 피고 하얀 꽃. 이게 정말 굉장히 방향을 많이 타네. 매일 바꿔주는데 매일 이렇게 햇님 따라가요 완전히. 자, 오늘 또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이렇게. 아, 꽃이 피면 꽃이 무거워가지고 근데 묶어줬더니 일자로 올라가네. 다행이다. 아, 좋아, 좋아. 이것도 잘라준 게 새순이 나왔으니까 좀 품이 좀 진작에 잘라줄 걸 그랬나. 이렇게 품이 좀 더 나오겠죠. 아, 이뻐. 돼지는 항상 들판에요. 완전히 돼지가 너무 이뻐. 이렇게 좋아요. 이제는 수국이 질 차례야. 아이고, 수국이 질려고 이렇게 꽃잎이 막 시글시글하고 이렇게 지고 베개 실어주면은 니갈 장군 도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니갈 장군이 리턴할 거예요. 아유, 이렇게 달개비도 막 색색이 컬러가 막 살아. 좋아요, 좋아. 이렇게 백원이야. 꽃도 좋고. 햇님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더워 죽겠는데도 반가워요. 그치? 응? 어? 해가 막 너무너무 반갑지 않아? 우와, 호야가 막 피어나. 막 올라와. 막 몽글몽글몽글몽글
몽글몽글 마구마구 올라와요. 아이고, 호야가 마구마구 이렇게 이렇게 정말 많이 뺐어요. 참 이렇게 좋다. 가자 토끼. 우리 아라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킨데가든 갔다가 프리스쿨 갔다가 애썼어요. 샤워하고 놀아야지, 쉬어야지. 벨꽃도 이쁘고, 우와, 장미 같은 칼라데아, 이 꽃도 이쁘고. 이렇게,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지. 어이구, 이뻐라. 좋아, 좋아. 이렇게, 장미 같아. 더우니까 이게 말리네. 잎이 말렸어요. 뭐 하는 거야? 햇빛이 들어오면은 이 펄 얼마나 큰지. 어우, 이파리도 막 건강하게. 오, 꽃들 나온다. 이 꽃 나온다. 이거 필로덴드론. 이거 잎이 큰 거. 물놀이? 물놀이 지금 하고 싶어? 아이고. 근데 물놀이 이거 다 또 치워야 되는데? 어쨌거나. 샤워하고 들어가시자. 너무 힘들어. 응? 에어컨 그거 켜놓고 나와서 시원하지 않아가. 너무 더워. 할머니가 집에 있어야지 물놀이 준비를 해놓지. 근데 지금 같이 나갔다 오고 하는데 언제 준비가 되나. 그치? 오늘은 통과하자. 통과 통과. 오늘은 통과 통과. 아이고. 왜요? 아이고. 뭐야? 응? 자, 여기도 꽃이, 어? 꽃이 여기로 새는 거 봐. 이거 봐. 오요요요요요요. 응? 꽃이 여기로 나왔어. 꽃이 찡겼어. 꽃이 찡겼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응? 어? 이렇게 차라리 굽어야 되는데, 응?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아이고. 근데 이게 엄청 큰 꽃인데 나왔다. 1년에 두 송이. 어쩐지 잎이 나올 때 의심했는데, 그러네. 여기도 나올 건데. 이건 안 나오고. 자, 가자. 아, 덥다. 응? 아, 덥다. 가시, 샤워하셔. 욕조에서 물놀이 해. 욕조에서 물놀이 해. 할머니도 나갔다 오느라고 지쳐서. 그치? 뭐 주워요? 허리 아파. 내일 또 주사 맞으러 가면은 힘드니까 쉬어야 돼. 아이고, 이쁘다. 이것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 아이고. 꽃도 피고. 좋아요, 좋아. 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해가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바쁘게 살았어도. 충만한 하루. 바쁘게 살았으니까 충만한 하루. 게으르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 들어가자. 와, 불났다. 거실에서 앉아있다가 밖을 쳐다보고선 깜짝 놀라서 내일 또 비 온다겠는데 내일부터 일주일간. 저렇게 빨갛게 해가 지면은 그 다음날에는 더 뜨거우는 건데 내일 날씨 좋으려나 보다. 기대를 걸고 오늘 햇살에 잘 지냈어요. 완전 후딱 넘어갔네. 저 블루 마운틴은 안개에 낀 것 같아. 좋아, 좋아. 오늘 또 무탈하게
하루를 보냈어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루 보내는 게 못하라고 가족들 다 안녕하고 좋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빠이. 아, 좋다. 나무 사이에 걸린 햇살이라도 빨간니까 너무 좋다. 좋아요, 좋아. 왜 요즘에는 오른쪽 블루마운틴에서 왼쪽으로 해가 지지? 여름 햇살 본래 저렇게 쳤었나? 해 지는 방향이 바뀌었어. 바이. 와,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칼라 하늘이라고? 우리 애들이 가르쳐 주느라고. 와, 이렇구나. 어우, 좋다. 빨, 주, 노, 초, 파남보가 나오나? 이렇게 하면 무지개 하늘이 돼요. 좋다, 좋다. 아이, 평온한 밤 조용합니다. 새들도 다 잠자러 갔네. 난 지금부터 알아 재우면은 할머니 타임인데. 할머니도 잠자러 가라고? 와. 좋아, 좋아. 이쁘다. 저 매일 변하는 매일 다른 하늘빛 때문에 여기서 이사 못 가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더 살아야 돼. 달덩이가 떴어요. 10시 되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달이에요. 우리 집 달. 좋아, 좋아. 어, 이 풍경이 좋다. 사진 하나 찍고 가요. 좋아요. 즐거운 밤. 행복한 밤. 바이.